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잔뜩 찌푸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습니다. 내륙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가 주춤했는데요. 7월의 시작과 함께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이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차츰 들어가겠는데요. 낮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돼 호우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강원 동해안과 호남, 영남에 30에서 80, 영남 동해안에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부산 2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 서울 26도, 청주 27도, 부산 2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전 26도, 대구 27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이는 곳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전 해상에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주 중반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